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고 연락드렸는데, 보험왕 계시죠? 네, 보험왕입니다. 누구시죠? 예, 말씀하세요. 저기, 치아보험 보고 네네. 전화드렸는데, 제가 요번에 좀 크라운을 좀 하려고 치과 네네. 진단 좀 받고 네네. 했는데, 다른 데서도 좀 이렇게 이리저리 검색해보니까 80만원까지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 네네. 왜 보험원님께서는 최대 150만원까지 된다고 말씀을 하신 아, 거죠? 150만 원이요? 제가 네네. 150만 원 많이 가입시켰거든요. 다른 데서는 8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저는 150만까지 가입을 시켜드려요. 이게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다른 제가 분들이,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예, 네네. 설명드릴게요. 보마! 안녕하세요. 보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치아보험 견적을 받고 보존치료에서 보장되는 크라운을 최대한도로 높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생명, 손해보험, 누적 합산에서 80만 밖에는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설계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한 가입을 시키려고 요즘에는 전산이 하도 잘 되어 있어서 한 주민번호를 시스템에 넣으면은 80만 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상은 아예 가입이 불가이고요. 만약 오늘 당일날 치아보험을 중복해서 여러 개 가입을 해도 80만 원 한도가 넘어가면 며칠 후에 보험사에서 전화 와서 우리 보험사 거를 빼던가 혹은 타사 거를 빼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서 남들이 못하는 보존치료, 크라운을 150만원까지 가입을 시킬 수 있냐고요? 저 보호망이에요. 남들이 못 받는 보험금도 잘 받게 해주는 저 보호망이라고요. 아시겠죠?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우선 제가 30개의 보험회사를 뒤져보고 머리를 짜보고 한 결과 보험회사에 15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산해서 80만 원 맞아요. 제가 150만 원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예를 들어서 손해보험 메이츠화재 40만 원 그리고 삼성화재 40만 원 넣었습니다. 그 누적해서 80만 원이 가입이 됐죠. 그런데 AI 손해보험은 당사 포함해서 누적 한도가 100만 원까지 가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80만 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AIG 손해보험은 20만 원 더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나생명 같은 경우는 보존치료 누적 한도를 아예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 80만 원 가입하시고 AIG 손해보험에서 20, 그럼 100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라이나생명에서 50만 원, 보존치료 크라운이 50만 원 가입을 하시면 총 150만 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손해보험은 어느 보험사든 가입이 가능하지만 무조건 나중에는 AIG, 라이나생명으로 순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두개 보험사는 손해보험에 80만 원 가입한 후에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 가입을 하셔야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입이 되시고 나중에 1년 이후에 보존치료나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보험금 받으시는데도 아무 탈 없이 가입이 되고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한 주평, 치아보험은 보호망에게!